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텍스트에서 문단 스타일과 목록 스타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문단 스타일이라는 것은 하나의 단락에 통째로 적용되는 스타일을 말합니다. 텍스트에서 글꼴이나 텍스트 스타일은 글자 하나, 그러니까 글자 묶음에 적용되는 것이었다면 문단 스타일은 하나의 문단 전체에 적용이 됩니다. 제일 먼저 알아볼 건 텍스트 인덴트 속성이에요. 글자를 시작을, 아까 문단을 시작을 할때 얼마만큼 들였을지를 지정을 해줍니다. 여기 예를 보시면, 텍스트 인덴트 15픽셀. 15픽셀이라고 하면, 여기 두 번째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이 15픽셀만큼 들여써서 표시를 하게 돼요. 5%라고, 퍼센트로 지정을 할 수도 있는데요. 이 퍼센트는 부모 요소의 너비를 기준으로 합니다. 만약 이 P라는 태그를 따로 둘러싸고 있는 태그가 없고 바디 태그 바로 밑에 들어가 있다면 브라우저 창 너비를 기준으로 하게 될 것이고요. 만약에 div 같은 태그를 이용을 해서 둘러싸고 있는 부모 요소가 따로 있다면 그 부모 요소를 기준으로 하게 됩니다. 다음에 라인 하이라는 속성인데요. 이거는 정말 많이 사용을 하죠. 문단 안에서 여러 줄로 표시될 경우에 줄과 줄 사이의 간격을 지정을 하는 것입니다. 숫자 값, 그러니까 뭐2 이러면 글자 크기의 두 배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0.7 이러면은 글자 크기의 0.7배고요. 이 크기와 마찬가지로 백분율을 사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2 대신에 200%, 0.7 대신에 70% 이렇게 지정을 할 수도 있어요. 또한 정확하게 그 픽셀 값을 줄 수도 있습니다. 글자 크기를 16픽셀로 했고, 줄 간격을 25픽셀로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크기 값을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한번 예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이 텍스트 단락은 p 태그를 이용을 해서 만들어진 단락 하나예요. 줄 간격을 조절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본 값으로 표시가 되는데 너무 줄과 줄 사이가 좁아서 여기다가 라인 하이 값을 주고 저는 여기 20픽셀이라고 한번 지정을 해보겠습니다. 살짝 떨어지죠? 그러면 제가 한 30도 줘볼게요. 그러면 좀더 많이 떨어지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글자 크기를 지정할 수가 있고 숫자로 1.5배, 현재 글자 크기의 1.5배 정도의 줄 간격을 주는 것입니다. 만약에 0.7이라고 주게 되면 이게 겹쳐서 보이겠죠. 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형태로 조절을 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목록 스타일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목록을 만들 때는 UL 태그나 OL 태그를 이용을 하죠. 만약에 순서 없는 목록이라면 UL 태그를 이용을 해서 만드는데 그 경우에는 각 항목 앞에 bullet이라는 걸 붙게 됩니다. 이 bullet은 기본 값으로 이렇게 까만색 원이 표시가 되는데 리스트 스타일 타입이라는 속성을 이용을 해서 블릿을 바꿀 수가 있어요. 서클이라 그러면 비어있는 원이고, 스퀘어라 그러면 사각형이 표시가 됩니다. 논이라 그러면 아예 블릿이 표시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순서 없는 목록의 경우에는 블릿을 바꾸고요. 순서 목록의 경우에는 기본으로 1, 2, 3, 4가 붙는데 거기에 이 속성 값을 지정해주면 숫자가 바뀝니다. 만약에 소문자 알파벳으로 바꾸고 싶다면 로우 알파 또는 로우 라틴, 대문자 알파벳으로 바꾸고 싶다면 어퍼 알파 이렇게 지정을 해주면 됩니다. OL 태그를 공부를 할때 OL 태그의 속성 중에서 타입 속성을 이용을 해서도 이런 순서 목록의 숫자를 바꿀 수가 있지만 CSS를 이용을 하게 되면 스타일 시트에 있는 속성 값만 바꿔서 순서 목록의 숫자를 바로바로 수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OL 태그에서 타입 속성으로 바꿨을 경우에는 소스를 다 뒤져가지고 OL 태그를 찾아야 돼요. 그래야만 바꿀 수가 있지만 CSS로 하면 좀더 간편하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예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보고 계신 화면은 UL 태그를 이용을 해서 순서 없는 목록을 만든 것입니다. 여기에는 기본으로 까만색 원이 블릿으로 표시가 되는데요. 제가 이 블릿을 한번 바꿔보도록 할게요.
UL 태그의 스타일을 지정을 할 때, 리스트 스타일 타입을 나는 스퀘어로 바꾸고 싶다. 이렇게 지정을 하면 앞에 있던 블릿이 사각형으로 바뀝니다. 스퀘어가 아니라 나는 서클로 바꾸고 싶다. 이러면 화면에 블릿이 서클로 바뀌는 걸볼 수가 있죠. 이 속성은 주로 논이라는 값을 많이 지정을 합니다. 그럼 앞에 있는 블릿이 표시가 되질 않아요. 그리고 이 세로로 되어 있던 것을 가로로 바꿔서 메뉴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 방법에 대해서는 앞으로 강의에 나오게 될 거예요. 그럼 이 UL을 OL로 한번 바꿔볼게요. OL로 바꾸면 뭐가 되죠? 순서 목록이 됩니다. 1, 2, 3이라는 숫자가 붙는 순서 목록이 돼요. 이것을 제가 순서 값을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이때 리스트 스타일 타입을 데시멀이라고 하게 되면 이렇게 숫자로 표시가 되는데요. 이게 기본 값이죠. 제가 이 값을 로어 알파라고 바꿔보겠습니다. 그러면 영어 소문자 알파벳으로 표시가 돼요. 대문자로 바꾸고 싶다면 upper 알파라고 지정을 하면 됩니다. 이런 값들도 그 리스트 스타일 타입 속성을 이용을 해서 이것 외에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바꾸실 수가 있습니다. 순서 없는 목록에 블릿을 지정하는 또한 가지 속성이 있는데요. 이 블릿을 내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리스트 스타일 이미지라는 속성을 이용을 하면 되고요. 값을 입력을 할 때는 URL 괄호 안에 이미지 경로를 넣어주시면 돼요. 이 HTML 문서와 블릿 이미지가 같은 폴더에 있다면 이렇게 이미지 이름만 넣어주시면 되고, 다른 폴더에 있다면 폴더까지 경로를 정확하게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아까 살펴보았던 순서 없는 목록인데요. 제가 여기다가 이미지를 한번 넣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UL 태그 스타일을 리스트 스타일 이미지라는 속성을 이용을 할 거고요. URL 안에 이미지 경로를 넣으시면 되는데, 이 코드펜은 웹상에 있는 온라인상에 있는 편집기이기 때문에 온라인에 있는 경로를 넣어줘야 이미지가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제 홈페이지에 올려놓은 이미지 경로를 지정을 해줬어요. 그랬더니 이 블릿 자리에 내가 지정한 이미지 파일이 표시가 됩니다. 리스트 스타일 이미지 속성을 이용해서 순서 없는 목록에 블릿을 이미지로 표시할 수가 있어요. 리스트 스타일 포지션 속성을 이용을 하면은 순서 없는 목록의 블릿이나 순서 목록의 번호를 조금 안으로 들였을 수가 있습니다. 기본 값은 아웃사이드예요. 그러니까 이미 밖으로 좀 나와져 있는데 이것을 좀더 안으로 들여쓰고 싶다면 인사이드라고 지정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위에 있는 목록은 포지션, 그러니까 리스트 스타일 포지션을 지정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기본값 아웃사이드가 지정이 된 상태인데, 내가 좀더 안으로 들여쓰기 위해서 인사이드라고 지정을 하면 기본 그 표시한 것보다 좀더 안으로 들여쓰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목록과 관련된 스타일을 리스트 스타일 속성으로 묶어서 표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리스트 스타일 타입이나 리스트 스타일 포지션이나 리스트 스타일 이미지를 한꺼번에 리스트 스타일이라고 묶어서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리스트 스타일 타입을 로어 알파라고 했고, 리스트 스타일 포지션을 인사이드라고 했다면 리스트 스타일 하나로 묶어서 로우 알파, 콤마, 인사이드 이렇게 지정을 해주시면 손쉽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은 목록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